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천년의 고도 경주시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경주의 백운산이라고 있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있는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0 타경의 4108호입니다. 7월 26일 경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539-79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64제곱미터입니다. 약 14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45.55평입니다. 약 44평 정도 되죠. 2016년도에 건축된 비교적 새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8,393만 8,63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2,875만 7,000원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산림조합의 근저당입니다. 2017년 1월 9일이죠. 산림조합에서 약 7,9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점유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집안 권리상을 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상 정원수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경주 시내가 됩니다. 신경주역이 되겠고요. 경주 IC, 경부고속도로의 경주 IC가 되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렇게 백운산 892m의 고지의 산이고요. 옆에는 또 천마산 613m의 산이 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비교적 산 속에 있는 그야말로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원주택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원주택도 새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곳이 이제 경주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경주 시내고 곳에 있습니다. 백운산이 굉장히 높죠. 892m니까 거의 뭐 900m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 속에 전원주택 마을을 이렇게 조성을 했죠. 조성을 한 것 중에서 바로 이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원주택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쉽게도 이 전원주택에 관해서 직접 그 앞으로 로드뷰가 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자세히 볼 수는 없으나, 네, 주위 환경은 이렇게 전원주택이 깔끔한 전원주택들이 조성되어 있다. 산이고요. 여기든 지금 건축이 다 됐겠죠? 네, 바로 요 앞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같은 타입으로 다 지었네요. 요 위에 지붕만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산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경치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경주에 있는 전원주택이다. 전원주택도 지금 뭐 많이 건축되고 있으니까 마을이 깨끗하게 되어 있겠네요. 네, 잘하실 분들은 직접 임장을 해보셔야 되겠죠. 임장을 해보시면 느낌이 확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를 했네요. 네, 이곳은 아마 거실이겠죠? 거실에 아주 넓은 창이 있습니다. 네, 지붕은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모습이고 뭐 조경도 일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은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제시의 부분, 1층 현관은 뭐 들어간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이제 양분해서 2분절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의 형태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괜찮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기역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배치해 있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주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